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울란지의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WM10. WM10입니다. 자, 저렴한 마이크인데요. 16,000원 정도인가 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팝 필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은 이 밑에를 이렇게 푹 빼면은 요 소켓을 이 어디야 스마트폰에다 꽂고 요것을 누르면은 작동을 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스마트폰에다가 지금 이 스마트폰은 그이 웹캠을 연결했어요. 같이 보이시죠? 웹캠이 지금 같이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얘를 딱 꽂아요. 딱 꽂고 얘를 켜보도록 할게요. 근데 미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있어요.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1, 2, 3단계가 있는데 그 노이즈 리덕션을 키지 않으면은 저는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1단계, 2단계도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3단계는 좀 사용할 만하다. 약간 멍해지긴 하지만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쓸 수도 있겠더라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얘를 한 2초 정도 누르시면은 파워가 들어옵니다.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인식을 한 거거든요.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부 마이크 녹음 중이에요. 이렇게 뜨죠. 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울란지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울란지 마이크 테스트 중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외부 마이크 녹음 중이에요. 이렇게 뜨죠. 안녕하십니까. 써니TV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울란지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울란지 마이크 테스트 중이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리 어떠신가요?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거리면은 그게 삑삑 소리가 나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은 가만히 이렇게 저기 뭐야 야외에 나가서 움직이지 않고 이게 충격 이게 건들지 않고 사용을 하면은 사용할 만은 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울란지 마이크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초 동안 누르면 연두색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노이즈 리덕션 기능이 없이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멍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백색 소음 같은 게 같이 녹음이 돼요. 근데 한 번을 그 상태에서 한 번을 누르면은 한번 깜빡이면서 노이즈 리덕션 1단계예요. 또한 번을 그 상태에서 그냥 이 전원 버튼을 한 번만 살짝 누르면 두번 깜빡이면서 노이즈 리덕션 2단계가 돼요. 그리고 또그 단계에서 또한번딱 누르면은 세번 깜빡이면서 노이즈 리덕션 3단계가 돼요. 근데 그렇게 쓰다가 전원을 꾹 2초 정도 누르면은 꺼지거든요. 지금 한번 꺼볼게요. 지금 파란불인데 2초 정도 누르면 꺼져요. 이러면 꺼진 거예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키면은 아까 마지막에 썼던 그 모드 노이즈 리덕션 3단계로 아까 저는 마지막에 그렇게 썼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로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다른 걸안 건드리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보관하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용이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 케이스 여기에다 그냥 가지고 다니다가 쓰고 싶을 때 꺼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렴한 마이크니까 사용 용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마이크를 하나 더 사봤거든요. 이것도 저렴한 마이크인데 K9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를 꼽고, 그 다음에 요런 게두 개가 들었어요. 요런 마이크가 무선 마이크. 유튜브에서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찍은 영상 보니까 이것도 이것만큼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썼을 때는 영 아니었어요. 그냥 반품하려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가격만큼은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좋은 등급의 그런 마이크는 아니에요. 16,000원 정도의 값어치는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